자, 이번에는 매크로 편집입니다. 편집은 당연히 아시죠? 뭐 했습니까?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편집을 가능합니다. 그죠? 이걸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이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 만들었다면 편집을 하러 들어가시면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엉망이 됩니다. 차라리 그 엉망을 만들고 막 이렇게 고치는 시간 동안 차라리 다시 하나 매크로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시간이 더 짧아요. 나중에 실기할 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그렇게 훨씬 빨라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죠? 하지만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라는 곳에 갑니다. 자, 개발 도구 코드에 비주얼 베이직 누르거나 또는 실행 2번은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을 클릭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가면 됩니다. 그죠? 자, 가면은요, 요리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여기 또 단축키 또 하나 있어요. 매크로 편집 얼마 단축키.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로 가는 단축키 방법입니다. 뭡니까? Alt F11. Alt F8은 매크로 대화 상자. Alt F11은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를 끼우는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두 개를 또 바꿔낼 수 있겠죠. 그죠? 서로 헷갈리게. 그럴 때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Alt F11. 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요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뜨고 실행하려면 요거 재생 버튼만 누르면 요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자, 서브로 시작해서 여기에 매크로 이름, 내가 정해진 이름입니다. 내가 합계라고 이름을 정한 거고 요거는 갈라고 붙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고 엔더 서브로 끝난다는 거예요. 서브로 시작해서 엔더 서브로 끝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이제 내용을 내가 정리합니다. 실행할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글을 친다거나 그런 것도 여기 들어오겠죠. 내용이, 매크로 내용이. 그죠? 자, 여기 보면 서브로 시작하는데 셀업명이란 매크로 이름이에요. 거기 엔드 서브까지 끝나고 여기서 고 실행할 우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매크로들 정의한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편집하는 거. 자,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서브로 시작해서 매크로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수행할 명령은 엔드 서브로 끝나더라.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생각하고 서브로 시작해서 서브로 끝난다 이래 나온다고 나오죠. 스타트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 이러면 끝나 이런 거 아닙니다.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내가 정의한 이름.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 아예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뭐 if 문이니 뭐 for 문이니 게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이 기본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려면 몇 시간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 이해도 안 돼요. 그냥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한 문제 툭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틀리세요. 차라리 그거 틀리고 다른 공부만이 낫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완전히 끝냈습니다.